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구독자 수가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빡 누르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큰 힘이 생기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 우측을 터치를 하시면요. 점이 3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자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막에서 영어, 일본어, 그 다음 한글 자막은 뭐 물론이죠. 중국어까지 자막으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면 훨씬 더 그분들도 좋은 내용을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며칠 전에 남해 사우스케이프라는 골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드 레슨 겸 이 친선 라운드를 진행을 했는데, 와, 거의 뭐 머리 올리는 수준의 분들과 이제 라운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레슨도 뭐 몇 번씩 받은 분들인데, 필드에 딱 나갔더니, 와, 머리가 그냥 백지장이에요. 뭘 해야 될지 덜덜덜덜 떨고, 갑자기 뭐 옛날에 저한테 처음에 왔던 그 동작이 막 나오고 난리가 나면서 공도 못 맞추고 이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옆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하면서 동료 격려를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와 함께 스윙을 만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잡아드렸더니 굉장히 편안하게 라운드를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필드에 가면 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뭐 연습장이라든지, 연습장은 못 치면 또 한번 쳐보기도 하고, 또 레슨 받을 때는 선생님이 또 알려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정을 하면 되지만, 필드 가면 모든 걸 내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생각만 하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 굉장히 간결하거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때는 바야흐로 며칠 전이었죠. 와우. 필드를 나갔는데 저한테 L 자 L 하고 피니쉬 이거까지 다 배우고, 또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다 배운 회원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라운드를 딱 가니까 막 이제 막 얼굴이 막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면서, 가뜩이나 또 사우스케이프는 또 얼마나 또 빠지는 팅그라운드 앞에 얼마나 이게 빠지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거기서 전혀, 물론 긴장되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필드에 나와서는 내가 이 코스의 지배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코스에 와서 뭐 실력으로 지배하는 걸 떠나서 일단 뭐 어느 코스를 가도 그냥 골프장은 편해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는 딱 이것만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바로 피니쉬. 그래서 연습 스윙을 할 때 우리 피니쉬 배웠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똑바로 서서 목에 대고, 이거는 비녀 뭐 다 괜찮지만 이렇게 딱 했던 거 기억나시죠? 피니쉬만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처음에 칠 때는 피니쉬만 하세요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이스가 나요. 그러니까 뭐 엄청 당황스럽지 뭐, 그렇죠? 왜? 예전에 코킹 습관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서 치는데 계속 피니쉬를 시켰어요. 그냥 백스윙 많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했던 대로 피니쉬만 하세요. 왜? 이렇게 하면 피니쉬가 안 되니까. 저는 피니쉬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피니쉬, 아래에서 위로 피니쉬까지. 그래서 딱 그걸 만들어 드렸더니 막 이랬던 분이 딱 서서, 일단은,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뒤집지 말고 힌징은 좀 신경 쓰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피니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뭐 물론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 뭐 1박 2일 라운드였는데 제 회원님들 모시고 가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언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드라이버는 그나마 티에 떠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언은 갔을 때 막 이렇게 해서 피니쉬 또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피니쉬 너무 잘했어요, 피니쉬 너무 예쁘다, 그런데 바닥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건 그대로 샷에 반영이 된다, 반드시 피니쉬를 하더라도 바닥에서 치는 걸 느끼고 피니쉬를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높이를 순간 플래시 메모리로 몇 초 가지 않으니까 그거를 기억한 상태, 이 공 어떻게 치지? 공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눈 꼭 감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서 피니쉬만 하세요 라는 느낌 정도인 거죠, 사실은.
막 공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일부러 고개를 들었죠. 공을 안 보는 척을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있어도 뭐 뒷땅을 쳐도 되고 탑볼을 쳐도 되니까 여기에서 피니시만 하세요. 피니시만 하세요. 코스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평소에 하던 스윙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러면서 칩니다. 왜? 안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골프의 숙달자들은, 숙련자들은 오히려 힘을 훨씬 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100을 칠 수 있으면 한 70에서 80, 적게는 60까지도.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좀 더 가겠죠. 좀 덜 맞긴 했지만 한 뭐 190 안 날아갈까요? 그렇죠. 한 그 정도 가겠죠. 근데 실제로 저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를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조정해? 못하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쓰게 하냐면 저는 곧 죽어도 피니쉬. 무조건 필드 나가면 숙이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바닥 감지 센서인 이 허리를 이용을 해서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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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지만 어떻게 대신에 스윙은 60%만 써라.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게 쳐가지고 50m 나갈 바에는 이렇게 해서 50m 나갈 바에는 작은 스윙으로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해서 차라리 70m, 100m 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니쉬가 나중에 어떠한 애로 오냐면 포근한 엄마와 같은 느낌, 아빠와 같은 느낌으로 와요. 믿는 구석이 돼요. 아주 의지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냥 곧 죽어도 피니쉬예요. 나는 어떡하지? 아, 피니쉬만 해야지. 피니쉬만 해야지. 이렇게라도 하면서 스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죠. 피니쉬. 피니쉬를 생각을 하니까 어떠한 레슨이 생각이 나냐면 이병옥 팸, 오빠님들은 섀도우 트레이닝이라는 걸 지정하십니다. 섀도우 트레이닝. 섀도우 트레이닝은 내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동작만 딱 해놓으면 나는 이 동작을 하고 싶어. 나의 피니쉬는 이거야 하면 이 피니쉬에 걸맞는 구질이 나오는 게 섀도우 트레이닝의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가는 이러한 섀도우 트레이닝은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피니쉬만 가십시오라는 건 피니쉬 섀도우 트레이닝이에요. 이거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그래서 피니쉬만 하자라는 거예요. 피니쉬만. 여기에서 놓고 이거 어떡하지? 세게 치. 아, 살살. 그러면 탑핑이건 뒷땅이건 플레이업을 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프로치 한번 볼까요? 갔더니 뭐 초보 골퍼니까 난리 나죠. 한 30m, 20m 치는데 이렇게 막 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잡고 피니쉬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는 피니쉬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피니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세요 그래요. 30m 어프로치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피니쉬를 가라고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어프로치 연습법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갑니다. 하프 스윙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피니쉬 가세요 그래요. 쭉 이렇게 가도 되고 또 볼을 띄우고 싶어 막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이렇게 해서 피니쉬 가세요. 어프로치는 피니쉬 전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끊어쳐야 된다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섀도우 트레이닝도요 피니쉬까지 가라고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요만큼만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저는 필드감 보통 섀도우 트레이닝으로 거의 플레이를 하는데 요 정도에서 멈추게 되면 원심력 그런 거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첫 섀도우 트레이닝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피니쉬 위주로 하는 플레이는 전체적으로 놓고 가서 풀 피니쉬로 가주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거기까지 갈 수는 있으니까. 이걸 응용을 해서 설명을 할 때 어프로치를 보면 어프로치 잘 안 되는 분들은 세게 쳐도 되니까 들고 피니쉬까지 가세요. 이때는 막 후려 갈기는 게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랬죠. 하프 스윙하면 몇이 가고 조금 더 작게 하면 얼마 가고 얼마 가고. 근데 이때는 조금 더 날아가긴 할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서 하프 하고 피니쉬. 적극적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피니쉬까지 가는 거예요. 안 되면. 그리고 10m. 같이 섰죠?
이러잖아요. 왜?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냥 피니쉬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게. 뭐 이거보다 더 세게 치고 싶으면 이렇게 가게 해보세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처음엔 난리 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막 그렇게 쳐다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골프의 혀를 순환시켜주고 기순환 혀를 뚫어드립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걸. 그리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도 뭐 섀도우 칠 때는 물론 드라이버는 제일 기니까 이제 피니쉬 위주로 가지만 요렇게 요것만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낮게 가서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올 거예요 라는 예고편이었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낮게 날아가다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섀도우 트레이닝을 하면 저는 어떻게 날아갈 거라든지 예측이 되죠. 왜? 예전에 섀도우 트레이닝 설명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거의 골프 레슨에 있어서 최상의 기술을, 너무 쉬운 최상의 기술인데 그게 아직도 여러분들 하는 분만 한다는 게 저는 안타깝긴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아 나는 피니쉬만 할 거야. 그러면 가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큰 데미지 없이 스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구석이 생겨요. 선수들이 피니쉬를 하는 이유는 예측 가능함을 뽑아내기 위함이에요. 예측 가능함을 얻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레슨을 할 때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그 동작을 하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내가 멘탈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입스가 왔다 아니면은 뭐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런 선수들 보면 피니쉬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피니쉬 하는 선수들 보면 저건 쇼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 보면 피니쉬 하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스윙을 할 때 가면 피니쉬를 하기 위해서 거의 공을 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늘 일관될 결과를 뽑을 수가 있는데 전부 여기서 이게 무슨 골프예요? 아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쓰든가 그럼 예측이라도 되지. 필드에서는 또는 마찬가지예요. 연습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을 치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지만 피니쉬를 하다 보면 이 공 따위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서 내가 자 이쯤 수척구나 그때 뭐 경사를 보니까 우측에 우측발이 높으니까 우측으로 좀 공이 떨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여기에서 딱 타겟 봤잖아요. 공을 칠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쭉 들고 피니쉬만 해요. 피니쉬만. 그래서 선수들이 죽어라고 피니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날아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해요. 그리고 저한테 옥팸 여러분들이 한 100명 정도, 100명까지는 아니고 7, 80명 정도가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7, 80분 정도가 보내주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공통적인 피니쉬가 뭔지 아세요? 스크린에서 득. 저 이거 모아가지고 레슨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하는 게 그 레슨일 수도 있어요. 피니쉬는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필드에 나가면 어느 누구한테도 기대지 못하잖아요. 내가 오로지 기댈 수 있는 게 오로지 피니쉬예요. 그래서 피니쉬를 진짜 잘 배우셔야 돼요. L 만약에 나는 L까지밖에 안 했어. 피니쉬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럼 이게 피니쉬예요. 그럼 가서 이러고 다니셔도 된단 말이에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내가 스윙에 있어서의 끝점을 만들어 놓고 플레이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기왕이면 뭐 근데 여기서 저한테 그러겠죠. 아,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라서 그 피니쉬 그렇게 못해요. 2%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것도 피니쉬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서 그냥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하러. 왜? 믿는 구석이니까. 아셨죠? 피니쉬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피니쉬 간과하지 마세요. 피니쉬는 유연성이 되면 원래 정상적인 피니쉬 가도 되지만 샷의 성격에 따라서 내 몸의 유연성에 따라서 간결한, 더 짧은, 응용된 그러한 피니쉬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샷하고 나서 제발 좀 서 계세요. 피니쉬를 하기 위해서 공을 좀 치십시오. 피니쉬를 하기 위해서 스윙을 하십시오. 공을 치기 위해서 스윙을 하지 말고 피니쉬를 하기 위해서 스윙을 하시라고요. 제발. 그럼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끌려다녀요. 골프라는 운동에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발은 들여놔서 하긴 해야 되겠고
아이고 이거 안 하면 뭐 사회생활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나이 들어갖고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럼 피니쉬 하세요. 꼭 공치기 위해서 피니쉬 하지 말고 피니쉬를 하기 위해서 스윙을 하십시오. 아셨죠?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레슨 진짜 도움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엄청난 내용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진짜입니다. 빨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빡 확인했나 안 했나 빨리 해 눌러야죠. 더 좋은 얘기 나올 건데 매일 뭐 갑자기 게릴라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